계신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실상, 어떤 게 진짜 아버지냐,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냐, 때로는 홀로 고생하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진짜 아버지냐, 우리는 분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저렇게 행복한 이유는 자식 때문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런 내용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저 아이들도 또 어른이 되면 엄마 아빠가 온갖 정성과 눈물을 다해서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의 삶을 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설교를, 어느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주보에 보니까 아이를 하나는 그냥 낳고 두 번째 낳으면 천만 원을 준대요.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준대요.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들 감동 아닙니까? 이거 왜 가만히 들겠어요? 아이고, 부산 가서 낳을걸.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아예 나라에서는 대학까지 다 책임을 지어준대요. 그런데도 아기를 안 낳는대요.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이 기가 막힌 현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 현실이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크게 박수를 해야 되고, 잠깐, 너희들이 왜 박수 안 치고 엄마 아빠가 박수 치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박수를 쳐야지. 우리 어린 자녀들,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있으면 크게 엄마 아빠들 위해 기도에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크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얘들이, 우리 딸이 여자를 들고 와서 아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들 녀석이 어떤 이상한 남자 들고 오더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이런 얘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기초로 잘 자라고 있는 한 염려는 없어요. 우리 청소년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따라 사는 이 은혜를 부모님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교사요, 교회사가요, 철학자요, 사상가요, 교부요,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이 하는 말 가운데, 사실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지 멋대로 행하고 사생활을 낳을 정도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출세, 성공, 이 그 아버지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그의 영혼의 문제였어요. 늘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냅니다. 이탈리아의 밀란이라는 도시에, 거기에 훌륭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감동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배를, 아들을 태워보내고 그 부두가의 기둥에 몰래 서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장면을 아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이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아버지의 강요, 공부, 연설, 수사학 그 모든 공부를 그는 배우기는 배웠지만 아무 쪽에 쓸모없었지만 어머니의 눈물어린 기도를 그가 기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자기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가 한 말,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난 우리의 상관관계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하여 아이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힘을 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이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 공부하는 거 재미있니? 사는 거 재미있니? 그러면은 예, 재미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대요. 재미가 없대요. 사는 것도 재미없대요. 1등은 한 아이는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1등 밑에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출세. 그 출세는 돈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돈 없으면 부모 노릇도 못하고 돈 없으면 교인 노릇도 못한다 그리고 돈 없으면 친구도 없다 그런 말들을 해요. 오늘 이렇게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양육될 수 있도록 여기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는 이 축복된 사실을 늘 감사하면서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학부모님, 교회의 교사이면서도 학부모인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백을 적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일주일에 겨우 한두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빼놓으면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생각과 기독교적인 생활, 더 나아가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접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신론적인 교육을 배우고 세상 문화에 노출된 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아이도 내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찬송가보다는 세상 노래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사니 내가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에까지 도전하는 세속의 내용들입니다. 거친 문화, 다원화된 사회,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많이 다릅니다. 미국이나 한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스트레스. 중고등학생들을 연구한 어느 분이 통계를 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내놓지 못하는 그 많은 고민들. 근데 그 아이들의 고민 중에 공부 스트레스가 49.2%, 진로 문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9%, 신앙 8%, 친구와 이성관계 4-5%, 성격,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 또 4-5%. 세상의 교육,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고 어떤 삶을 안내해 주는가. 아마 우리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대학을 방문할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입학한 학교에 가서 학교를 구경시켜 줄 거예요. 그 대학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됐나. 그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가. 그게 관심이겠죠. 그러나 생각 있는 부모님들은 그 학교를 열심히 연구해서 그 학교에 교수님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교수님이 누구인가, 아이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 학교에 기독교 서클이 있는가,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대학 학생들의 단체가 얼마나 있는가를 연구해서 그런 학교로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이, 성적이 높은 좋은 학교가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들은요, 기독교 신앙인들을 살해하는 살인장, 기독교 신앙의 도살장이 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멀쩡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 좀 제법 배우면 부모님도 신앙도 교회도 다 상실되어가는 현실. 통계적으로 보면 10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8명 이상의 학생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동안 가졌던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그 모든 영향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이에요. 막상 교수들은 그의 사생활과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학문만 가르치는 거예요. 넥타이를 메고 점잖은 박사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들을 추앙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제 우리 학생들 저녁에 세례문답할 때 그 영화 봤냐고 물어봤어요. God is not dead라는 영화 봤니? 그때 다 봤대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비신앙적인 교수들, 좌파적인 교수들은 기독교 신앙과 이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여지없이 뭉거뜨리는 그런 일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 교수 중에 60, 70%가 진보주의, 좌파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차여 있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80, 90% 이상이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금을 해서 진보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당 대통령이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그 기금을 기금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 그들이 원하는 일들, 동성애 결혼 합법화시키는 일들, 이런 법들을 그냥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은 지식인들이 모인 대학에 가면 그저 돈만을 위한 그리고 출세만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는 관계없이 좋은 직장을 잡으면 출세했다, 됐다라고 만족을 한다 이겁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오늘날 미국의 고등교육, 고등학교부터 대학,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없는 아예 그런 사상을 부정하는 수많은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 진보적인 비신앙적인 교수들은 그들이 이념적으로 자동화기 수류탄 탱크로 중무장한 채 순진하게 들어오는 기독교 신입생들을 조롱하려고 한다. 반면에 기독교 신입생들은 순진무구하게도 소총 하나 들지 않고 강의실로 들어가서 비신앙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걸 무서워할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가르치는 많은 빗나간 비신앙적인 교수들의 모습을 신앙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부모님들의 관심과 또 교회의 기도와 주변의 모든 신자들의 모습. 그 가디즈나 떼드라는 영화에서도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예 신은 없다는 전제를 두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가진 아이를 그냥 약호를 죽이는 모습을 보잖아요. 막상 그는 비신앙적인 아주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건 다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거기 한번 가려고 하다가 참사고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사실 세상에 대한 안목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순진하게 대학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대학에서 불신앙의 포로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교육이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불신앙에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양육을 잘 강조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직장 잡고 잘 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 없으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까? 복음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까? 자기는 안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그런 것 강요할 수 없지요. 또 그런 거 없으면은요 자녀들에게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가는 세상에서 결코 신앙에서 방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사백기도에도 얘기했지만 2017년 3월 27일인가요? 8일인가요? 저 맨하탄에서 찰스 머피라고 하는 금융가의 큰 손 그는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컬럼의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옆에 있는 매사추세츠 대학을 졸업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를 고용하는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머니메이커예요. 맨하탄에 큰 건물 짓고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대학에서 사실은 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너무 머리가 좋으니 여기저기서 그를 불러서 결국 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 세계적인 대학에서 졸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수많은 돈을 모았죠. 그가 가진 고민. 사람들이 자기를 머니메이커, 돈 만드는 제조기로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나도 행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도 참다운 삶을 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하고 그는 결국 저 높은 자기가 산 빌딩에서 떨어져서 세상을 마감한 이 불행한 일입니다. 2000년도 넘은 오래전 옛날 플라톤이라는 훌륭한 철학자, 대사상가가 그런 말을 한 걸 기억합니다. 참된 행복을 구하느냐? 그러면 재정적으로 늘 빠듯빠듯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시오. 가끔 약 먹고 병원 신세 지는 허약한 체질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한 사람 정도는 때려 눕혀도 두 사람한테는 맞을 수 있는, 맞을 수밖에 없는 약한 체력, 그걸 감사하십시오.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한 50%만이라도 박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다 들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그의 행복론은 한 특이에요. 돈도 쓰고 싶은 엄청 있으면 좋겠고 몸도 강하면 좋겠고 남보다 권력 가지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든지 조금 모자라는 상태 속에서 아쉬운 마음 속에서 자신이 겸손해지고 신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를 낮추는 모습 속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을 감사하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거들랑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돈을 위한 공장과 기술을 작업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전투장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육군, 공군, 해군의 능력도 아니다. 또한 학교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명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락날락할 때든지 침실에 누웠든지 여러분들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 일상의 삶입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병들 때입니다. 걸어다닐 때 건강할 때입니다. 어떤 때를 막론하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아휴 늦었어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죽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는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특출한 사랑 가운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시청각으로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대 교육의 강한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토라를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사업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출세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해야 된다는 그런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들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대인들의 교육은요 오늘 현대인들의 교육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대인들의 교육은 암기예요. 훈련이에요. 그리고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 삶의 훈련 속에서 신앙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명에 있는 말씀은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중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육신의 성공과 부의 축적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이 아닌 또 그것이 아닌 삶의 참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약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섭리, 놀라운 주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느끼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여 믿음의 귀한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 중요한 건 뭐죠? 밭이 무슨 밭이냐? 중요하죠. 또 어떤 씨가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정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이 밭이 좋을 때 별 볼 일 없는 씨앗도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햇빛이 없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임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 어린이날 엄마 아빠 나 뭐 사줄 거야가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특별히 두 절입니다. 성경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늘 하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믿음을 따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양육받는 것은 똑같은 건 아닌 줄 압니다. 학교 공부의 성공이 자녀 교육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의도를 갖고 교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교육의 아름다운 결과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육의 결과, 열매는 무엇인가?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불신앙에 대항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둘째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행복을 위하여 믿음을 간직하고 나가는 모습들, 참된 신앙의 삶의 행복은 믿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이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도 이어지도록 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 출세해라. 네 출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많은 분들은 뒤늦은 얘기지만 그러나 만약에 문 목사님 당신이 만약 어린애를 키운다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예, 저도 어린애를 키워봤지만 못다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우리 손자 손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생각하죠?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기를 당신들이 아이를 기른다면 어떻게 기르겠느냐, 만일 저에게도 물으면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손자 손녀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첫째로 나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섭리에, 모든 일에 그분의 섭리와 사랑을 설명해 주고 싶다. 둘째로 삶의 행복을 위해 좀 더 많은 생각과 진지한 자세를 갖고 성경을 권장하고 성경을 많이 읽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겠다. 세 번째, 아주 어릴 때부터 어려운 곳과 선교지를 자주 데리고 가서 네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네가 돈 많이 벌거나 출세하거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너는 이들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는 뼛속 깊이 깊은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런 기회가 다 지나간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먼저 이러한 삶의 문제로 늘 젖어서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된다는 사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 내가 가진 부요나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건강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 주여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또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5월달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부모님들, 어린아이들과 함께 강요된 교훈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거친 세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신앙을 다 팔아먹고 부모의 효도 다 팔아먹으면서 인생에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짧은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 들어갈 텐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진정한 삶의 행복과 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세심한 신앙 교육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끝을 맺으려고 했어요. 그 14장은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주 난공불락의 그 성들을 내게 주시오. 헤브론 땅을 살게 해주시오.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믿음 따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오늘날 가정에서의 교육이 이만큼 힘들고 이 사회의 교육이 이만큼 위험하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불신앙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그 땅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용기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믿음을 따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의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받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마음껏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된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고 멀리 떠나갔습니까? 다 컸습니까? 여전히 그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늘 교훈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임하도록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